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20페이지죠. 우리가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 이어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이 경기 변동은요. 실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목은 이렇게 주는데요. 경기 변동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하나 줄수 있고요. 거미집 이론을 하나 낼 수가 있는데, 거미집 이론에서 주로 요즘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이론은 우리가 나오면 오히려 틀린 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거미집 이론에 있을 때그 균형 조건에 대해서만 요령을 조금만 갖고 계시면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할 때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경기 변동에 대한 걸 배우셨을 때요. 첫 번째가 경기 변동의 형태다 그래서 자, 로드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경기 변동의 형태를 보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순환 변동은 우리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거. 거기 보면 일정한 주기를 갖고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강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있죠. 즉,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순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세 변동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장기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장기 변동. 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인구의 변화 있죠. 이런 것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거의 50년 이상을 주기로 그 변화가 측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대 한국전쟁 무렵에는 인구가 한 3천만 뭐그 정도도 좀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거에 비해서 인구가 지금 5천만 수준으로 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인구의 변화가 이르기까지 단 1, 20년 사이에 그 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란 얘기죠. 최소한 한 50년 이상의 주기를 갖고 그 변화가 측정이 가능한 게 인구의 변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계절 변동이라는 것은요, 1년을 단위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봄, 가을에 이사철이 있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봄, 가을에 이 이사에 따른 이제 경기에 대한 흐름이 또 바뀌겠죠. 1년을 단위로 나타나는 게 계절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주기가 없어요. 얘네는 주기를 갖고 있지만 얘네는 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 또는 비주기적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죠. 갑자기 우리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경북 쪽을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왜 산불이 극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주택이 파손이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거 다시 우리가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 경기 어떤 특수 현상이 또 발생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파업이 있죠.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웬만한 도시들이 폭격에 의해서 파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복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있죠. 이런 정책의 변화 있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미리 예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죠?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있죠. 이게 경기 변동의 특징은요, 일반 경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에서만.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상품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파동도 좀더 길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환 국면이 뚜렷하거나 명백하지 않아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가끔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경기의 사이클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불황 국면이 길다가 완만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죠? 반대로 불황이 짧게 가다가 경기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순환 국면이라는 게 뚜렷하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불황의 골이 상대적으로 깊었다가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그래서 이런 주기나 사이클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 얘기는요,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정점이 더 높고요, 저점이 더 깊게 나타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타성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게 이제 타성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는 완만하게 바뀌어서 그래요. 완만하게. 그건 왜 그러냐면 부동산 공급은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많아지더라도 공급이 바로 못 들어오니까 높은 정점. 그런데 들어왔던 물량이 만약에 미분양 재고가 되어서 쌓여 있더라도 개를 바로 소진할 수는 없어요. 개가 소진이 될 때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경기의 흐름, 진태가 일반 경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수요 공급의 진태가 움직임이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타성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게 되면 로드3에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경기 변동에서 이론을 물어볼 때요, 만약에 단독적인 문제로 나면 예 정도가 유력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지문 하나 두 개,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하나 두 개 해서 오지선다를 만들어서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 국면상의 특징은요, 회복 시장이라고 있죠. 자,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국면상에서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흐른다라고 봤을 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한 회복기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경기가 상향, 호황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정점. 그리고 이제 요 시점이 이제 후퇴로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하향.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회복기로 접어든다는 얘기는, 자, 이제 불황이었던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죠? 예, 거래가 늘어나니까 공가나 공실이라는 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낮은 금융 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부동 대출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개발하겠다는 이런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회복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전문 활동 또는 유통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굴 중시하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궁극적으로는 매도자를 중시해요. 근데 초기는 매수자 중시해요. 왜 초기는 매수자 중시하냐면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좋아졌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한 1, 2월 달에는요, 아이들 교육 관계로 학부모들에 의해서 주거 이동이 좀 이동하면서 반짝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뭐 우리가 상반기 이렇게 지켜봤더니 계속 거래가 늘어나면 이제 경기가 회복 단계로 들어섰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는 여전히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궁극적으로 매도자 중시로 이제 바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있어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에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하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회복 단계 직전에 거래가 되는 게 여기가 이제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거래된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의 상태를 반영한 거니까 기준 가격이다. 지금 시세를. 그런데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례를 수집해서 그 가격을 보면은 지금보다는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높여서 우리가 보정을 해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회복시장에서의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하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이 경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확대가 되면 상향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상향이 되면은 회복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래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요. 무조건 매도자를 중시하죠. 우리가 이제 그거 배우셨죠? 예, 수용급 인원할 때. 자,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조짐을 보이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내놓죠. 그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물건만 잡을 수 있으면 사겠다는 사람은 줄서 있으니까 바로 거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매도자를 중시해야 되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했을 때다 하한선이죠. 우리가 상향시장 이전에 거래됐던 애들은 지금보다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다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니까 높여서 보정해줘야겠죠.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기도 경기가 후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경기가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요, 초기는 여전히 경기가 좋은지 알고 매도자를 중시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매물이 잠깐 하나만 나오면 바로바로 팔린 애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 낮춰도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러면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면은, 예,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하는 걸로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는 거꾸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매수자를 확보하기만 하면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후퇴 시장에서의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또는 예, 상한선이 되겠죠. 경기가 완전히 후퇴한 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현재 상황이 반영이 되니까 기준 가격이라 할수 있지만 그거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지금 시세보단 비싸니까 낮춰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후퇴 국면이 좀더 심각해지면은 하향으로 가겠죠. 이게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부동산 전문 활동, 중개업자들은 누구를 중시해야 되냐면 무조건 매수자를 중시해야 되죠. 이제는 매물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고객만 잡으면 조건 맞춰갖고 거래가 돼야지만 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했을 때다 상한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향시장에서는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국면이 존재해요. 일반 경기도 이렇게 네 개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만 국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안정시장 국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도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소형주택 시장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아파트나 소형주택은 실수요자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요,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다 중시해야 돼요. 예, 여기는 꾸준히 매물이 나오고요, 꾸준히 사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중시해야 되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가격이 되죠. 우리가 소형 평형 주택 기준을 했었을 때는요, 시세가 폭등하거나 폭락하진 않아요. 예, 항상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변화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순환의 국면상의 특징은요, 제목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복하고 상향에서는 매도자를 중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퇴하고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하겠죠. 그래서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 하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일 때 하로. 근데 하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으로 들어오니까 반대로. 예, 요것도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런 표현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경기 변동에서는 무난하게 이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그
학개론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플레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는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죠. 이 금리라는 게 결국 돈의 가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물건의 가격은 딱 하락하는 경우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인플레에 대처할 수 있는 이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디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경우에는 디플레가 조금 위험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인플레라든가 디플레이션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가는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있죠. 그거를 이제 한번 단답형으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2페이지에 가시면요, 경기 변동이 있을 때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결국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는 상품의 새로운 균형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는 가격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공급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산물이라든가 이 건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건물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이.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많구나 싶어서 주택의 공급을 막 늘리다 보면은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거꾸로 미분양 재고가 많이 쌓일 수가 있죠. 그러면 한동안은 신규 건설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재고량 가지고는 늘어나는 수요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럼 가격이 또 뛰죠. 그러면 높아진 가격을 가지고 우리는 또 많은 물량이 또 착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동태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태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태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게 그게 오늘의 어떤 결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이 그게 동태적인 분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진폭이 크다라고 그랬었죠. 진폭이 큰 이유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 그러니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건요, 이론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금기의 수요량이 있죠. 금기는 현재예요. 금기의 수요량은 현재 가격에 반응을 한 거예요. 여기에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공급량이 있죠. 얘는 전기 가격에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T 시점이라는 게 현재를 얘기하고요. T-1이라고 이게 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어요. 한 3월 달쯤에.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공급이 바로 들어올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 배우셨죠. 그러면 단기에는 공급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요거를 보고 이때 착공이 들어가요. 근데 2020년 3월에 착공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 완공이 되는 게 아니죠. 얘는 착공이 들어가서 얘가 완공이 될 무렵은 2000, 예를 들어서 22년 1월 달 정도나 완공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 중간에 완성이 된 물건이 없으니까 여러 건설사들이 계속 착공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A만 착공을 해도 되는데 B도 착공하고 C도 착공하고 이렇게 많은 물량이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충분할 것이다 라고 공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얘네가 완공이 되면은 A가 공급한 물량만 갖고도 충분한데 B, C까지도 같이 쏟아지게 되니까 초과 공급적인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을 한다면 거미집 이론은 성립할 수가 없죠. 왜? 필요한 양 정도만 생산해서 공급할 테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거미집 모형의 현상은요.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에서도 강하게 나타나요. 22페이지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요거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고 나쁘든지 간에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는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거기 보시면은 균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있어요. 균형의 안정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서는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나타날 수 있는 게 수렴형 하나밖에 없어요. 수렴형.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수요 곡선 기울기 하고요. 예, 공급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 있죠? 예, 여기도 이제 절대값이라고. 예, 이렇게 주어지고 기울기에 절대값이 있다 그랬어요.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표현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기울기는 반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기울기는 아까 우리가 탄력성과 기울기가 일반 수학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게 틀리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주는 거죠. 그러면 발산형이라는 것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여기는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 때. 그러면 여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 하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에 절대값이 있으면 여기는 반대로 이게 컸을 때 탄력성과 기울기의 역수니까. 그리고 순환형이라는 것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을 때. 그러면 수요 곡선 기울기에 절대값하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예, 절대값이 있죠. 예, 이게 같은 경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되겠냐면요. 예,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산형이라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렴형밖에 없다라는 얘기는요. 일반적인 기울기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한 게 있고요. 가파른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한 게 탄력적이고요.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해요. 수요를 증가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공급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요 가격을 보고 이게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착공이 들어가서 완공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만 착공해도 되는데 B, C, D도 앞으로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착공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착공 무렵은 초과 수요인데 완공 무렵은 초과 공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기가 침체하겠죠? 그럼 여기서 한동안 대기를 해요. 그럼 더 이상 신규 착공이 없겠죠?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가격이 상승해요. 그죠? 그러면 다시 공급자들은 이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이거 보고 착공이 또 들어가요.
근데 완공이 되면 역시 똑같이 A만 착공하면 되는데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착공이 들어가니까 물량이 쏟아질 때는 너무 많은 양이 쏟아진 거죠. 그러면 또 대기 상태.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이 돼서 수요가 또 늘어나면은 또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착공, 완공, 이게 되풀이 되면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렴해 갈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초과 수요와 초공급을 반복하다가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갈수 있는 경우는 수렴형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예, 이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앞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는데 이거를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놓고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를 이제 물어보는 케이스죠. 예, 그랬을 때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수렴형이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발산형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기울기를 물어볼 때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울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렇게 가격의 변화분을 그죠? 양의 변화를 가격의 변화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주어져 있을 때요. P가 앞으로 남아 있으면 요거는 기울기에 대한 값을 갖다가 식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아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수학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때 X 값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여기 가격에 의해서 양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성과 기울기 관계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울기에 대한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매개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P를. 그러니까 만약에 식이 앞에 P라고 나와 있으면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걸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자, A 부동산 시장이라고 돼 있죠. A 부동산 시장은 EP는 그죠? 예, 거기 보시면 500 마이너스 퀴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 3P는 예, 거기 보시면은 300 플러스 예, 4Q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EP라는 것은 P라는 것은 결국 250 마이너스 2분의 1 퀴디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이게 기울기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여기 3P니까 P는 예. 100 플러스 3분의 4QS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의 값을 보게 되면 2분의 1보다는 3분의 4가 크죠. 여기는 수요, 이게 공급이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수렴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A 부동산 시장은 수렴형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해도 되지만 EP잖아요. 여기로 들어오면 얘가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3P니까 그대로 들어오면 3분의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P로 나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직접 대입해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P로 나올 때가 계산하기가 더 편한 거예요. 그냥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식을 바꿀 필요가 없이 직접 대입해서도 구할 수 있는 게 요령이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 밑에를 가서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면은 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제 그 B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 보면은, 예, 그 3P는 300 플러스 이제 4QS로 돼 있고요. B 부동산 시장에서 구해졌을 때, 거기 보면 이제 P는 400 마이너스 2QD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A 시장이고요. B 시장도 봐줘야겠죠. B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P는 400-2QD로 되어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EP는 100 플러스 4QS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P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1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냥 밑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1분의 2니까 얘는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할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의 값이 2가 나올 거고 여기는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2잖아요. 4분의 2 하게 되면 2가 나오겠죠. 그럼 얘도 2가 나오죠.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으면 순환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로 나올 때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 원래 하려고 그러면 식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p는 50 플러스 2qs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나눠서도 직접 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로 나올 때가 계산은 훨씬 더 편안하신 거예요. p로 나올 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문제 안에 5번을 가보시게 되면 A주택시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 보시면은 200-p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qs는 100 플러스 예, 4p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p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qd하고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다 1이라는 의미잖아요. 어느 쪽으로 이동하든 얘는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식을 옮겨도 p는 200-qd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되면은 요런 논리니까 얘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아 1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 4p가 마이너스 100 예 플러스 qs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을 4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4분의 1 qs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하고 4분의 1이 있으면 어느 게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는 1이고 예, 여기 나와 있을 때 4분의 1이 되니까. 그죠? 예. 그러면 기울기의 이게 탄력성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기울기의 값을 놓고 따지게 되면 여기 있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기울기가 더 크겠죠. 예, 기울기의 절대값이 얘가 크잖아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크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발산형이 되겠죠. 그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크면 수렴형일 것이고. 그래서 기울기의 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해설에는 왜 그냥 계산이 되어 있냐면 그걸 그냥 탄력성으로 계산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 P가 들어가면 이게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수량이 들어가면 기울기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거고, 근데 기존에 원래 물어볼 때 기울기의 값을 물어볼 때는 가격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고요. 탄력성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반대로 똑같이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식으로 한 것인데 기울기를 기준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해설에는 가격의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을 구할 때는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할 때는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되지만 탄력성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거꾸로 여기가 Q가 되고 P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1로 가서 이렇게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는 1이 나올 것이고요. 얘가 요리로 갔으니까 4P고요. 4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하고 4분의 1, 4분의 1이니까는 여기서 구성에 있었을 때 그 내용에서 예, 1분의 4가 되니까 4가 나오겠죠. 여기가 4P가 되니까. 그렇죠? 아, 여기 4P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1분의 4니까 4.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니까 발산형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기울기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탄력성에 대한 것만 하지 않고 기울기도 알려드리냐면 이게 분수식이 나올 때 위험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할 때는요. 그냥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원래 P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럼 탄력성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반대로 얘가 들어오면은 1분의 1이니까 1이 나오고요. 얘가 들어가면은 1분의 4가 되니까는 그죠?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니까 발산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수식으로 나올 때는 요 논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변화를 줘 가지고 요럴 때는 그냥 1이지만 요거는 4p가 되니까 그죠? 예, 100 플러스 qs가 되면은 p는 마이너스 25 플러스 예, 4분의 1 qs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기울기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는 요렇게 수직을 바꿔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미줄 모형이 나왔을 때 가격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는 식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그냥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기 앞에 수량이 나와 있으면 P를 기준으로 계산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에 대한 거는 P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 5번에 대한 거는 수량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는 P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밑에 가면 B주택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얘는 500-2P가 될 것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에 대한 것은요. 예. 그거는 이제 예, 200 플러스 예, 2분의 1P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넘어가게 되면요. EP가 500-QD가 되니까 얘는 P는 그죠? 250-2분의 1Q가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가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넘어가게 되면 2분의 1P잖아요. 그죠? 이게 200 플러스 QS가 되니까 P가 되면은 400이겠죠? 예. 400 플러스 예, EQS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의 값을 보게 되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예,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이 크면은 얘는 수렴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분수식으로 돼 있었을 때는 이게 가격을 기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분수식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탄력성이 크기로 계산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P로 나와 있을 때는 바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주어진 대로. 예, 그래서 2P가 되어 있으면 그냥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리고 3P라고 되어 있으면 3분의 4로 이렇게 기울기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수량이 앞으로 돼 있으면 요거는 가격을 기준으로 바꿔줘서 우리가 기울기의 절대값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탄력성에 대한 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기울기에 대한 이 값을 계산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 염두에 두시는 게더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게 분수식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얘기는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기울기의 절대값 구할 때 P로 나와 있으면 단순 대입이다. 근데 만약에 수량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식을 이항을 시켜서 정리해서 우리가 대입을 하는 것이 낫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제론에 있었을 때 경기 변동에 따른 거미집 이론에 대한 것까지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 경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기초관계에서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 예,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 아시죠? 예, 걔네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균형의 이동 있죠? 예, 그 이동에 따른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표현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거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자,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양이 변하는 경우 있죠. 예, 그거는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양은 변하지 않는데 가격이 변할 수 있는 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탄력성에서는 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을 기준해서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 그 크기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게 대체재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죠. 이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구별하는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기에 가장 중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부호를 중시한다. 부호를 가지고 0보다 크냐, 작으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가지고 정상재다, 열등재다, 대체재다, 보완재를 갖다가 구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 드린 경우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한다고 했어요.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르면 더 크게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크게 하락한다.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앞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공급이 감소했다, 증가한 걸로 우리는 대입해서 풀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경기 변동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이론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거미집 이론에서 원래 나오는 게이 균형 조건에서 수렴형과 발산형과 순환형을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개념이 기울기의 절대값을 가지고 어느 것이 클 때가 탄력적, 아니,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수렴형. 반대겠죠.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발산형. 그렇죠? 같으면 순환형.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P를 기준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식이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거는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되고, 수량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식을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니까 P로 나왔을 때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나중에 우리가 기출 또는 예상 문제에서 한번더더 다뤄볼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라도 분명히 P가 나오면 나는 계산할 수 있어. 그 정도만 해도 일단 반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경제론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총론하고 경제론에 대한 길을 한번 이제 찾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론하고 정책론을 한번 또 찾아가서 어떤 길이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